우리 양 박사님 특별히 좀 모신 이유는 예. 북한이 이제 이번 해관보 정상회의를 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떠나는 날 직전까지 계속 미사일을 쏴댔거든요. 단거리로 겐 무슨 장사포 무슨 뭐 무슨 프로그로켓까지 무려 88발을 쏘고 그랬는데 그 북한의 뭐랄까 핵 얘기는 조금 이따 좀 예. 하고요. 북한의 그런 의도랄까요? 이게 뭘로 봐야 될지 국제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지금 할수 있는 것으로 북한이 가장 국제 제재를 피하면서 자신들의 강렬한 반대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는 지금 이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만약에 지금 어떤 불만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전처럼 핵실험을 한다거나 혹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할 경우에는 이때는 국제적인 제재가 안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 그건 이제 너무 큰 일을 벌이는 예, 그렇게 거니까, 되면 정말 건너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것이고 그러지 않는 정도의 수준에서 주변국들을 최대한 긴장을 시키면서 이 시선을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미사일 안에 과연 뭐를 넣어서 쏠수 있느냐라는 것이 관심이 또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제일 궁금한 대목입니다, 사실은. 예. 왜냐하면 이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운반체입니다. 이 그렇죠. 핵탄두에 일반 폭탄을 넣을 수도 있고 핵을 넣을 수도 있고 화학 무기를 넣을 수도 있고 생화학 무기를 넣을 수도 있고 뭐를 넣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틀려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쏘는 것만 갖고도 충분히 위협 효과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연 이쏜 의도가 뭐냐,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냐에 대해서는 좀 후반부에 또 다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뭐 일각에서는 뭐 최근에 쏜그저 주말에 쏜거 있잖아요. 이게 또 공교롭게 46발이어가지고 이 천안함 사륙용사를 겨냥한 것 아닌가 이걸 염두에 두고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공교롭게 숫자를 그렇게 맞춰서 30발, 16발 이렇게. 북한은 분명히 숫자의 정치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아. 특히 이제 굉장히 날짜나 숫자 혹은 이제 이렇게 뭐 5자리, 10자리 이런 거에 굉장히 집착을 하는 걸 보여왔고 이 46발의 발사가 사실 시기가 저희가 이걸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시기지 않습니까? 당장 그렇죠. 내일 모레가 4주기인데 그래서 저희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불쾌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행동 하나하나에 너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안 되겠지만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것 자체만 놓고도 저희가 이걸 이강 건너 불구경하듯이만 있을 수는 없는 일이겠죠.